자, 오늘 뭐 크리스티안, 영진 씨, 예. 그리고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우리 남녀 대학생들과 오늘 급히 기차 강연을 한번 해봤습니다. 또 제가 이 직업병이면 직업병일까? 뭔가 가르치면 잘 배웠는지를 테스트를 안 할 수가 없어. 큰일 났어요, 진짜. 네, 그래서 제 퀴즈에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조격 체험권을 갖다가 드리도록 할게요. 아, 정답이 네. 있는데. 직접 네. 그러면 말을. 아, 제가 직접. 아, 아 괜찮네. 자, 질문 나가겠습니다. 아, 바로 나가는가? 예. 네. 고려말 우왕 당시에 바로 최무선 선생님의 장군님의 화약 무기 기술을 이용하여 승리했던 바로 전투 이름을 대보세요. 힌트는? 힌트는? 영진! 힌트는? 두 글자! 영진! 오케이, 영진! 아, 진짜 모르세요? 뭐 하신 거예요? 뭐 하시는 거야? 역사 얘기하는 맞아! 진포대첩. 맞습니다! 진포대첩입니다. 오케이! 맞아요. 김포 대첩이 일단 정답이었습니다. 신발 하나 벗겠습니다. 예. 예. 자. 슬슬 준비를 해야죠. 두 번째 문제 나겠습니다. 자, 1번은 이 군산항을 쌀을 뺏어가는 적추랑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.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.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우리 14년간 일본의 부족한 쌀을 메우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에 결국 적용했던 이 계획을 네 글자로 모모모모 계획이라고 부릅니다. 써요. 어? 산미등식. 맞습니다. 산미등산계획. 아, 좋아요. 어우, 전혀 어려운 건데 잘 맞췄습니다. 네. 신발 하나 벗어야 돼. 예. 바로 어쨌든 바로 오늘 들어가야 돼. 바로 들어가야 돼. 제가 직접 조격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격 체험권을 드리고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. 우리가 항상 우리 역사,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, 또 아픈 역사도 있지만 그런 역사를 결국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의식을 더 가지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더욱더 밝아질 것이고 우리 미래는 더 밝아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앞으로 좀 더 역사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기차에서 진행한 기차 속 강연 군산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와!